안녕하세요, 엄편 여러분. 저는 엄스TV의 엄정환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새로 들어갈 사무실이 선바위 쪽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테리어 하려고 지금 고프로티하고 지금 크록스랑 이렇게 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커피하고 이제 좀 브런치를 하면서, 네, 브런치죠, 브런치. 시간은 브런치가 시간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마 바로 전에 영상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21분짜리 영상인데도 와,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꿀팁이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그 오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템포를 올리면 올릴수록, 네, 스틱을 너가 플로트함을 갔을 때 딱딱딱 뭐 이런 식으로 돼. 우리 핸드폰 이러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4분의 6박자를 넣는 중인가 갑자네. 10번을 치자고 동시가 막 스웩 막 이런 반지가 막 있단 말이야. 약간 힙합스러운 반지가. 그래서 너는 그냥 넉넉히 연보했지만 굉장한 고급 기술이었어 지금. 너 골키퍼 하잖아. 막 저기서 스트라이크가 막 와, 이렇게 오르는데 한 주는 드드드드드드 해봐. 빠라라라라라. 죽이지 마. 벌써 막, 그렇구나. 막 전율이 오지 않아? 그걸 딱 했을 때. 뭔 느낌인 줄 알아? 필인이 6개, 7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그러면은 왼손으로 제가 하이햇 쳐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시도하면 황소는 어떻게 걸린다고? 황소는 뭐야? 차? 황소? 람보. 람보. 황소가 람보. 무슨 뭔가 있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댓글을 다시면 돼요. 댓글을 어떻게 다냐? 여러분들 유튜브 계정 그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 목록에다가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원은 이 URL만 알고 있으면은 자기의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영상을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그 승인된 사용자들만 댓글을 달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미리 승인이 되어 있는 사용자들이 있고, 우리 블럭킹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태인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승인된 사용자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아주 빠르게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요. 승인되지 않은 블럭킹된 분들은 못 봐요. 네, 그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못 봅니다. 네, 왜 블럭킹됐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뭐 이상한 쓸데없는 댓글 다시는 분들은 블럭킹을 해버리거든요. 아무튼 그분들은 앞으로 계속 못 보실 거고, 아직 그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하기 누르시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시면은 제가 승인된 사용자로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영상들을 보다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달아보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이니까 좀 봐드릴게요. 대신에 이 다음 영상부터는 그 턱이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지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댓글 달아서 여러분들의 그 원팬만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꿀팁이다. 어, 엄청난 꿀팁이다. 좋은 팁이네요. 이거를 작년에 안녕하세요. 친절한 진해 씨. 언팬들만 볼 수 있는 시크릿 URL이 드디어 발동이 걸렸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발동이 걸렸다? 시작됐다. 그 언팬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상 URL 주소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특권과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틱틱틱 승인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근데 그거 누구나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블록킹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승인된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남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 그 블록킹됐다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차단됐다는 거. 당신이 댓글을 남겼는데 댓글이 내 댓글은 답도 없고 이상하다 왜 안 뜨냐라고 한 사람은 이미 차단된 겁니다. 딴 데 가서 놓으시라고요. 엄스TV에선 이제 다시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한번 차단된 사용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아이디를 만들어서 들어오셔도 곧 다시 차단될 겁니다. 왜냐면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차단될 정도면 엄스가 아무나 차단하진 않거든요. 네. 그 차단될 정도면 다시 아이디 만드셔도 다시 차단되실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